진도 나가겠습니다. 성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풀어봤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쓰더라고요. 교회. 그냥.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교회 중에 하나가 떠올라요. 십자가 있고 아주 건물 요즘 같으면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예, 7페이지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교회라는 거는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쵸?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교회는 건물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예전 이 사도들이 쓰는 교회라는 말의 느낌은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럼 그한명한 명의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페이지 그림 한번 오랜만에 보고 들어갈까요? 첫 페이지 그림 중에 요 마지막 거 하나면 다 요약이 되죠? 자, 성부 하나님 안에 이 성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건 성자의 진리라고 제가 쓸게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평생 따랐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그 진리. 사실은 이 진리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사도들은요, 따로 이거를 성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성자인데, 성자를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말씀은 진리고, 화신이라는 건 육신입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도 나오죠. 말씀이 진리는 무형의 정보죠. 유형의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랑이라는 무형의 진리를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줬죠. 이게 사랑이다. 제자들 발도 씻겨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무형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는 분이 이제 화신입니다. 육신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을 화신이라고 해서. 진리의 화신이란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분노의 화신이다. 분노는요, 분노는 감정인데, 여러분 분노하면 벌써 막 이미지가 떠오르죠. 왜? 분노의 화신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래요. 저게 분노지 하는 거를 얼굴도 어떻게,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다 알아요. 저희 그 준우가 보는 동화책 보니까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해놓고 뭐 기쁨, 뭐 분노 이렇게 해서 뭐가 화난 거야? 하면 찾아내요. 애들도 알아요. 화난 얼굴이라는 걸 알잖아요. 즉, 그게요, 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보거든요, 분노라는 거는. 그거를 우리는 유형으로 인식해요. 왜? 많이 봤기 때문에. 분노의 화신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순간순간 분노의 화신이 되기 때문에 분노가 유형화되는 거예요. 분노의 화신이라는 건요, 뭐의 화신 그런 건요, 무형이 유형화되는 겁니다. 욕망의 화신,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게 정보가요, 유형화돼요. 아, 저게 욕망이지. 욕망은 저런 거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것도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영화는 뭐 사랑과 배신을 담아봤습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정보를, 로고스를 유형화했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물질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의 공연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해되세요? 주연 예수, 감독 예수, 막 해가지고. 각본도 예수님 따르는 분들 입장에 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겠지만,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작용해서, 예. 아무튼,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펼쳐낸 하나의 공연이에요. 자, 그래서 드러낸 거는요, 그 드러낸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보느냐? 예수님 살다간 얘기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느냐? 그 안에 진리가 들어 있어서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의 화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행을 쭉 보면 그 안에 무형의 진리, 우리는 알기 어려운 사랑이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신다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는 영이시라 성부는 영입니다. 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 성자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그리고 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 그 전에 알아야 할 건 성령이라는 존재.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사도들은 지금 이걸 삼위일체로 봅니다. 성부 이 영 자체, 성부 영의 본체 하나님, 성령이라는 영의 작용의 하나님. 그래서 우주에 하나님이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 건 다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부의 작용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인데 성부께서 우주 안에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일 하나 해도 성령이 이렇게 감흥해서 이렇게 됐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다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 이걸 여기까지는 다 영의 세계 아닙니까? 성령도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 영이 작용을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성부는 본체고 성령은 작용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영입니다. 다 이 사실은 성부와 성령을 떼서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작용이 성령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자는 자 여기 이 세계가 원래는 올바른 성자의 세계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자는 혼과 육을 가지고 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혼과 육을 통해 화신으로 드러났을 때 성자입니다. 진리가 드러났을 때. 그런데 왜 성부 안에 있는 진리를 또 사도들은 성자라고 하느냐? 결국 이 혼과 육을 통해 드러낸 성자의 모습의 본체는 뭐죠? 이 진리의 화신이었던 거잖아요. 이 진리가 혼과 육으로 드러난 존재가 성자니까 혼과 육으로 드러낸 존재가 성자라는 데 초점을 두면 예, 실제로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오신 이분,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할 때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성자인 거예요. 왜? 저 진리가 물질로 화현한 게 예수님이고 성자니까. 예, 이때는 이 신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웬만하면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러면 인성을 상징해. 왜? 이름, 이거 한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개체 이름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를 나타내니까. 예, 그래서 성자의 신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게 좋고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통용해서 쓰는데 한 개체성을 더 강조할 때는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라고 불러주시면 결국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두루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물질로 화현했다는 의미와 진리라는 그 진리를 담고 있었던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본질은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담고 표현했던 그 진리가 성자의 본체니까 성자는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사도들은 신성을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새 위격의 하나로 보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어쨌는가? 사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신성의 부분은 많이 강조하시지 않고 늘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죠. 사람의 아들, 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왜? 사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건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건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하고 똑같다. 혈육을 가진 존재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차이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성자의 인성을 강조하십니다. 가끔 빼고 가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강조하세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럴 때 사도들이 볼 때 그 말은요. 내가 성부 안에 있는 성자다. 신성으로서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이는 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나는 사람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혼과 육을 지닌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관점이 훨씬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생애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말을 다 하고 가셨겠죠. 복음의 전파자인데.
원형의 복음을 전파할 양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야 돼요.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사역을 못 하신 게 돼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사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더 주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쓰신 그이 교화의 핵심은 본인 사역의 핵심은 나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대들도 나랑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그대들도 그대들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 지금 성부, 성자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성령이라고만 말했을 때도요. 성령만 따르기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진리를 따라 살수 있다. 요게 들어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 또 다른 식으로. 성부 뜻대로만 살았다. 성부 뜻대로만 살았다. 또 다른 식으로는 성령 뜻대로만 살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살았다. 나는 성부의 뜻대로만 살았다.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그 이유다. 아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시에 나는 분명히 피와 살을 지닌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란 말을 엄청 쓰세요. 본인에 대해서.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 말씀이 이해하시기 쉽죠? 사도들의 입장 가면 좀 철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해는 해보자는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란 관점에서 성자의 진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부 안에 새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성자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어떤 나의 혼과 육을 서로 지닌 예수님이라는 개체성과 나라는 개체성이 어떻게 하나로 얽혀서 살아간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사도들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원래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는 거는 혼과 육을 지닌 내 안에 성부 성령의 영이 계시고 성부 성령의 영으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럴 때 혼과 육을 지닌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내려와서 거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진리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이 진리가 결국 뭡니까? 이게 핵심이 황금률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황금률이에요. 사랑과 핵심 말하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는 거 이게 답니다.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즉 결국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실 때 성령 받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성령 뜻대로만 살면 돼. 결론은 성령 뜻대로만 살면 되었어요. 그게 나랑 하나가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충실했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알아요. 성령 뜻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 아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성령 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살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성자가 우리 안에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 성자가 함께 은총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선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거죠. 악을 못 짓게 하고 선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가서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첫째, 성령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 올바른 교회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 뜻대로 사는 존재가 성도죠, 성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이런 성도들이요. 수없이 모여서, 자, 연합하되, 지금 이 예배소서를 가지고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되, 중심점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 돼야 돼요. 이 성도들의 연합이 결국 교회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들여다보면
교회라는 게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뭐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성전이죠.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자 이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헷갈리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더 큰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 내면에 모신다는 건 저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혼과 육을 지닌 우리가 개체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의 진리와 이제 구분할게요. 혼육의 성자와 진리로서의 성자를 성부와 진리로서의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성부의 작용인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정확히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돼요. 성도는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선을 하고 악을 안 하지 않으면 성도가 못 됩니다.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성전인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큰 성전, 큰 교회를 이루는데 머리가 결국 주춧돌은 그리스도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에베소서 얘기랑 연결되죠? 이 재밌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이 이겁니다. 저 진리 살아서 나는 성령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합당에 찾아오세요. 저는 평생을 신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저희가 제일 난감하신 분들이 양심 분석을 좀 해보시죠. 양심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평생을 신의 뜻대로만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많으실 수가.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망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뜻 그대로 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이 혼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육신의 욕망에 혼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혼과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혼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혼의 망상에도 육신이 끌려가요. 자, 육신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이 끌려가고 또 혼이 또 헛된 망상, 자기가 우주에서 제일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또 가는 그 무지와 아집으로 가는 삶에 육신이 또 끌려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이제 혼이 육에 충실한 상태, 육신의 법을 따르는 상태라고 하죠.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상태인데 이 혼이 성령을 알아버렸어요. 난리 납니다. 이제 성령법을 따르게 돼요. 그 성령법이 뭐냐? 황금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내 무지와 아집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 생각할 때마다 황금률을 가지고 진심으로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처럼, 내 이웃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면서 내 모든 언행을 판단해가면서 살아가느냐를 보시면 내가 진리의 화신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진리의 화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해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세요. 교회 가면 늘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지 여러분 뜻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뜻대로 살든가? 아니면 성경을 곧이곧대로 자기가 해석한 방식으로 목사님이 해석해준 방식으로 성경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싸웁니다.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니면 사탄이래요. 내 가족이지만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따라 교회 가시든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의절을 합시다. 이런 마음이 돼요. 왜냐? 집에 가보면 집은 지옥이거든요.
교회 가서 내가 기분 좋아서 왔는데 천국의 백성이라고 집에 왔더니 집에서 막 염불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요 양반은 지금 사탕이 내가 이제 사탕과 동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대학 때 운동권들 그런 집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 자제인데 와서 운동권이 됐어요. 그런데 바이블을 마르크스 바이블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자본가는 사탄이라고 가르치고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사탄인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요. 사실 집을 나오긴 싫어요. 그래서 그럼 사탄의 돈을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에 빠집니다. 한 번씩 이제 말싸움 걸었다가 그냥 호되게 당하고 너 영돈 끊는다 그러면 또 조용해지. 내가 이렇게 자본가한테 붙어서 살아야 되다니 하면서 학교에 오면 또 막 거의 노동자의 화신이 돼 있는데 집에 가면 자본가의 자녀죠. 이런 골때리 상황들이 우리 제 주변에 많았어요. 아버지랑 한 번씩 싸우고 막 밖으로 잘 못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벌써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에 쫙 빠져드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실 수 없다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고지고대로 한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십계명만 지키고 있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하라고 했더라도 그 말만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 줄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한테도요. 너 황제나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잡혀갔을 때 그럼 생사에 이제 위협을 당할 때잖아요. 갔을 때 쫄지 마. 그리고 뭔 말할지 미리 고민하지 마.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모든 걸 성령한테 맡기는 타입에 왜 본인부터가 성령이 저리 가라고 하니 가셨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리고 성령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즉 성령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요 못합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크게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뜻이 안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한테 안 느껴진. 예수님이 늘 성령의 뜻을 듣고 사셨던 것만큼 나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소리를 누군가가 적어놓은 그 기록물은 봤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가면 성령과 바로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성령의 뜻이 황금률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린 기록을 봐서 알아요. 그 황금률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황금률 다 안다니까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는 거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녀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 순간 황금률에 맞게 말하려면 지금 이 순간 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외쳐야 되죠? 내 이웃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죠? 그거를 이렇게 따지시려면요. 매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돼요. 자, 따질 습관이 있다고 쳐도요. 여러분이 못해요. 그거를. 왜? 황금률은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혼과 육의 마음은요. 육신에 충실한 마음은 절대 다른 육체를 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바리새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을 모르는 한에는 우리 모두 바리새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열심히 다녀서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바리새파예요. 홍의각당에 오셔서 양심분석 열심히 해서 바리새파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에 충실한 혼으로는 절대 육신의 법 이상을 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바리새파가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더라도 육신의 논리로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오겠지라는 계산 속에서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교회에다 투자를 했는데 오늘 이거를 거부하면 천국행이 무산될까 봐 또 더 갖다 바치고 있는 이 마음은요. 다 이 욕심에서 나오는 계산이에요. 자, 성령을 바로 만나셔야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이 혼은요. 육에서 벗어나서 보세요. 육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이 혼이 하나 될 때만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은 그것도 양심은 맞는데
오염된 양심이고요. 이 양심이 아주 아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나 이미 성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근히는 다 느껴요. 아는데, 가끔씩은 성령이 확,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확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예의로 하자고요. 그런 때는 맞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머리로, 우리 욕심으로 양심을 구현하고 있을 때만큼은요,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은. 황금률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오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성도들의 모임, 이말 하나가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를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같이 머리 좋은 바리새파가, 당시 아주 철학자인 바리새파가, 그렇죠. 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히랍 철학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인이 바보가 되라고 그랬어요. 바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라. 차라리 바보가 되라. 뭐 안다고 하지 마라. 나도 뭐 안다고 잔뜩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 날아갔다. 차라리 바보가 되라. 그리고 나를 부인하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 이게 육에 빠져 있는 혼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홍익학당 오면 자기 부인법부터 가르쳐 드리잖아요. 내 이름은 몰라. 내 이름 몰라. 내 이름 몰라만한 자기 부인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그내 마음도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 혼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무지와 아집 욕심의 혼이 자비로워지고, 예, 진리를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몰라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평온이 일어납니다. 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약을 한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뿅 가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간병하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게 되실 판인데 죽겠으니까 명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저 깨어나는 건다 알았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을 잡고 싶어서 모른다 하잖아요. 행복해요.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아요.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식이 와요. 이게 리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마저 잃어버리시면 우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삶이 의미를 잃게 돼 있고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이 볼때너 어떻게 안 죽고 사냐라고 하는 삶을 살더라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게 뭔지 알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너 힘들어도 늘 웃고 다녀야겠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 순간은 기쁘고 황홀하죠. 근데 생각이 작동하면 최악이죠. 그런데 이 힘으로 이걸 이겨낼 정도의 뭔가 내면의 힘이 생겨요. 늘 웃고 다닌다가 아니에요. 이겨낼 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주는 안식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순간순간을 성령의 뜻에 따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평생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 전도한다고 맨 옥에 갇히고 막 고생하고 몸은 아프고 뭔 얘기인지 뭔 병인지는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 평생 자기 지병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걸로 인해 나를 계속 깨어나게 해주신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 즐기는 거예요 상황이. 몸 아픈 것도 이런 통증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극복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해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또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나 보다. 또 기쁘다. 이런 기쁨은 생각으로는 안 옵니다. 이걸 생각으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변태예요. 아, 감옥에 와 너무 좋다. 갇혀 있고 싶다.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노예가 좋다. SM 이런 거죠. 변태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혼육으로 뭘 흉내내면 변태가 돼요. 혼육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혼육으로 그냥 혼과 육으로 성령에 임하지 않은 혼과 육으로 황금률을 지킨다. 안 돼요. 그 거짓 황금률이 나와요. 그 거짓 황금률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이 가짜들아, 이 짝퉁들아 라고 하면 바리새파들한테 하신 말의 핵심은 이 짝퉁들아, 내가 진품이야. 너네 짝퉁이야. 캐릭터 자꾸 겹치니까 좀 그 너의 본색을 차라리 드러내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일반인 백성들이 다 속는다. 짝퉁한테 속아서 저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짝퉁은 괜찮은데 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물건의 짝퉁의 이유가 아니라 이거 짝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짝퉁이면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다른 제품은 누가 봐도 가짜라 그걸 얘기 안 한 거예요. 따로 진짜 같은 그 짝퉁을 유사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사품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유사품, 유사한데 가짜인 거. 유사품은 일단 유사해야 돼요. 너무 다르면 사입이가 아닙니다. 그냥 마귀의 잔, 마귀 이단이죠. 사입이. 유사한데 아닌 거예요. 유사품인데 달라요. 이 바리새파가 유사품인 거예요. 예수님 되게 유사한 거예요. 왜 거기도 황금률 지킨다고 하거든요. 말로는. 계율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거는 욕심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양심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이게 유사하지도 않는 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고요. 유사한데 아닌 거. 이게 우리가 혼과 육으로 보세요. 혼과 육의 욕심으로 욕심을 대놓고 추구하면 유사하지 않죠.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양심의 법인 황금률을 지키면 그거는 그냥 천국 갈 길이죠. 유사품이 뭐냐면 욕심으로 황금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사품이에요. 욕심인데 되게 선과 정의인 것처럼 불어요. 그 유사품은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감별해내는 겁니다. 바리새파들한테 혹독한 이유가 감별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절대 유사품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황금률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말을 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보여.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다 좋은데요. 선생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 나랑 그동안 안 지냈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이 하느님이거든요. 사랑의 진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 못 봤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장의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을 철저히 인간적인 혼육을 지닌 성자로서 자부하시고 내가 드러내는 모든 것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성부, 성부의 진리, 성부 안에 새겨진 진리 그리고 성령의 작용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도들은 그중에 이 진리만은 성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간단해요. 진리를 사도들은 이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성자라고 예수님은 진리 그럼 무조건 하느님 아버지예요. 성령이고 성부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진리를 표현했잖아. 내가 평생 아버지를 표현해 준 거잖아. 왜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하셨고 사도들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진리 그럴 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린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난 사랑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진리 굴러다니고 살아 움직이고 말하고 살아 움직이던 진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자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부보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거는 성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불렀던 영역을 사도들은 성자의 영역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보고 이해되시죠? 무슨 이해만 하면 돼. 이게 황금률에 맞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무조건 예수님 말과 다르다고만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입장의 차이를 이해해 주고 우리가 자명한 부분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게 황금률에 맞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